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세종한국어 회화. 오늘이 초급 2 마지막 수업인데요. 그동안 한국어 실력은 좀 좋아졌나요? 세종한국어 회화가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14단원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다고 진짜로 떠나는 거야, 네덜란드로? 사랑을 찾았잖아요. 찾았나? 아니, 못 찾은 건가? 찾은 건가? 아, 헷갈려. 그래, 나도 뭐 사랑 모르겠다.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근데 우정은 찾은 거 아니야? 아닌가? 이게 뭐예요, 형? 정업계. 정탈형은 야, 이젠 나보다 한국말 더 잘하네요. 한국 사람 다 됐어. 형, 나 진짜 그녀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진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난 것 같아. 드라마 속 대화 장면 보셨는데요. 만두가 네덜란드 사람 얀의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다고 칭찬했네요. 오늘은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과 한국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어를 왜 배우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어 실력이 많이 좋아졌는지를 말하는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생활 속 대화 모습 함께 보시죠.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안나 씨,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아졌네요. 요즘도 세종학당에 다녀요? 그럼요. 다음 학기에 중급반으로 올라가요. 와, 대단해요. 이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겠네요. 아니에요. 아직 부족해요. 배울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안나 씨는 한국어를 배워서 뭐 할 거예요? 사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취미로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에 여행을 가서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나 씨와 주원 씨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나 씨의 한국어 실력이 많이 좋아져서 주원 씨가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은 어떠세요? 먼저 한국어 실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휘를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한국어나 다른 실력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못해요. 부족해요. 형편없어요. 수준이 낮아요. 못하지도 않지만 잘하지도 않을 때는 그저 그래요. 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해요. 유창해요. 수준이 높아요. 실력이 늘었어요. 좋아졌어요. 한국어를 정말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신감이 생겨요. 공부를 많이 해도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잊어버려요. 이어서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주원 씨가 안나 씨의 한국어 발음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아졌네요.
여기서 내요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어떤 것을 보거나 듣고 놀랐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음식을 먹고 너무 맛있으면 와,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예문을 더 살펴볼까요? 어려운 한국어 책을 읽네요. 새로 산 옷이 참 예쁘네요. 벌써 아이가 대학생이네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받침이 있는 동사 형용사나 받침이 없는 동사 형용사에 모두 내요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예문처럼 명사 뒤에는 이내요 또는 내요를 사용합니다.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이내요를,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내요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보기와 같이 알맞은 단어를 골라 대화를 완성해 볼게요.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이 건물 바로 앞에 있어요. 가깝네요. 요즘 사무실에 일찍 나오네요. 네, 요즘 일이 많아서요. 그때 그 일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전공이 한국어네요.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배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쯤 된 것 같아요. 오래됐네요. 자, 그럼 다시 두 사람의 대화로 돌아가 볼까요? 주원 씨는 안나 씨의 발음이 좋아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나 씨는 다음 학기에는 어떤 반에서 공부를 할 겁니까? 맞아요. 중급반으로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원 씨는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겠네요. 이렇게 안나 씨의 한국어 실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좋아지셨어요? 한국어 실력이 처음보다 많이 늘었나요?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안나 씨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안나 씨는 왜 한국어를 배워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나중에 한국에 여행을 가서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아마 한국에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안나 씨처럼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냥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도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대화 모습 다시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주원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안나 씨,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아졌네요. 요즘도 세종학당에 다녀요? 그럼요. 다음 학기에 중급반으로 올라가요. 와, 대단해요. 이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겠네요. 아니에요. 아직 부족해요. 배울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안나 씨는 한국어를 배워서 뭐 할 거예요? 사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취미로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에 여행을 가서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어 회화, 이것으로 초급 1, 2단계 공부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세종 한국어 회화는 언제든 다시 보기 가능한 것 아시죠?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챙겨보면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는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그런다고 진짜로 떠나는 거야, 네덜란드로? 사랑을 찾았잖아요. 찾았나? 아니, 못 찾은 건가? 찾은 건가? 아, 헷갈려. 그래, 나도 뭐 사랑 모르겠다.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근데 우정은 찾은 거 아니야? 아닌가? 이게 뭐예요, 형? 정업계. 정타령은 야, 이젠 나보다 한국말 더 잘하네요. 한국 사람 다 됐어. 형, 나 진짜 그녀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진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